여러분도 뭔지 모르지만 되게 작은 거 하나라도 되게 오타쿠적인 모습 보이시는 게 있을걸요? 그것만큼은 이유 없이 좋다 하는 그거. 어떤 이유 없이, 조건 없이 좋은 거 있죠. 제가 몰입이라고 하는 거. 그 몰입이 이루어지는 분야만큼은 여러분도 오타쿠입니다. 이유 없이. 죽어도 좋다 하고 하는 거 있어요, 뭔가. 당장 죽겠는데 그거는 해야 되겠다는 거. 배불러 죽겠는데도 라면은 들어가더라고요. 배불러 죽겠는데 라면을 끓이면요, 안 먹을 수가 없.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하죠. 이미 허기의 문제인 것도 아니죠. 그 자극적인 맛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. 자극적인. 그런 것들이 이 에고의 본성인데, 그게 양심 쪽에 맞춰지는 날 되게 재밌어진다. 그거 무시하고도 안 돼요. 그런 마음이 없으면 보살도 못 됩니다. 인간한테 그런 중독되는 마음이 없다면요, 정진력이라는 건 안 나옵니다. 그 중독성이 없다면요, 보살 못 돼요. 양심 공부를 배우는데 중독되지 않는다. 그럼 큰 보살 되긴 이미 힘들어요. 중독되지 않은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? 막 하루에 일정 시간을 매일 계획표를 세우고 해야 겨우 합니다. 한 시간 수련하면 한 시간 겨우 채우고 끝내요. 중독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. 중독된 거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죠. 한 시간만 해도 그게 한 시간만 이게 계속 늘어져야 중독된 거예요. 수련은 1시간 딱 되면 칼같이 딱 끝내요. 스탑. 딱 기다려요. 그 전부터 이제 1시간이 다가온다는. 자, 이거 중독 안 되신 거예요. 중독 안 되신 거예요. 중독된 건 안 그래요. 막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고, 제발 연장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장하고 싶고. 자, 그런 마음이. 자,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. 도박 중독이건 게임 중독이건 그 중독하는 그 에고의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보살이 돼요. 그 마음을 양심적으로 살짝 틀어주는 게 보살도예요. 그래서 보살도는 애고성이 없이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.